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박재홍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터,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 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주님의 빛으로 그리고 복음의 소금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우리는 직장 선교사라고 부르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대한민국 최대의 평신도 단체인 한국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 신임 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박현규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이 취임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네. 또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아, 자, 예, 어떤 선교단체인지, 네, 말씀해 주시면요. 저희는 그 모든 그 직장을 직장 그 선교사로, 네, 또 모든 그 직장인을 이렇게 크리스탄 그 그리스도인으로, 네, 이렇게 지금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1981년에 창립을 했습니다. 예. 창립을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모든 직장에 이제 그 복음화와 또한 기독교 사회 문화 그 창달과 또 초기파적인 평신도 일체 그 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1956년에, 네, 벽산 그룹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 가지고 직장 내에서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예배를 시작해 가지고 80년에 이렇게 이제 그 종교교회에서 부활절 예배 때에 함께 모여가지고 이것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좀 같이 모여서 뭔가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간에 결성이 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최초로, 세계 최초입니다. 국내 최초지만은 세계 최초로 연합회를 구성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연합회가 전국 규모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연합회가 43개 지역 연합회가 있고, 예, 그다음에 직능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직능 연합회는 54개 직능 연합회로 구성을 하고, 예, 전체 이제 한 8천여 개의 그 신회와 그 선교회, 이런 구성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한 90만 명의 이제 그러한 회원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그러한, 예, 단체입니다. 굉장하네요. 90만 명의 회원이면 대한민국 평신도 관련 단체 중에 제일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네네. 예. 네. 그래요. 네. 근데 이 직장 안에서의 신우회,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만 있는 좀 특별한 현상입니까? 아니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이렇게 신우회라는 형태가 많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나요? 아, 제가 알기로는 뭐 그 모든 세계에서는 막, 네, 국내 유일하지 않느냐. 아, 그런가요? 아, 예. 그래서 직장에서 삶의 그 터전이잖아요. 그 삶의 터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크리스찬들이 모임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국내뿐이지 않느냐. 그렇군요. 예, 예. 삶의 현장에서. 예, 맞습니다. 또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네, 현장에서, 네, 네, 또 주님을 만나고, 네, 또 주님을 전하기 위한, 네, 그런 모임이 발전을 해서 이제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됐는데, 네, 90만 명의 회원입니다. 네. 더 가입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회원 가입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뭐 회원 가입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은, 네, 이제 또 일주일은 주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부터 뭐 어쨌든 금요일 날 토요일 날까지는 그 삶의 터전, 그 하루하루가 그런 그 현장에서 그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직장인이 내가 이제 교회를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산에 뭐 신호가 있다든가 뭐 그렇게 된다 하면은 스스로가 가가지고 이제 갈 수는 없어요. 예. 갈 수는 없는데 누구를 동료를 통해 가지고 그 신호의 예배를 같이 참석하고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연합회로 이제 그 연계가 되는데 네. 그 연합회에 연계될 때에 무슨 뭐 어떠한 그 돈을 내고 뭐 가입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지역에 어떤 신호회가 이제 회사가 만들어져 있는데 네. 그 안에 이제 선교회가 구성이 됐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서울 연합회가 있는데 그 연합회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은 누구를 통해서 이제 가입이 되는 것이죠. 별도로 뭐 거기다가 무슨 회비를 내고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 그 현황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직장에 이러한 신뢰가 있으니 네. 함께 연합해서 활동하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가입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 90만 명이다. 아, 그렇죠. 예. 네. 우리 회장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활동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직장에 처음에 이제 입사를 해서 예. 제가 처음에 입사한 회사는 당시에 이제 대우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제가 근무를 예. 했었죠. 예. 근데 이제 입사를 하고 뭐 저는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회사 내에서도 이제 하루를 진행할 때 이제 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예. 어떤 단체가 없느냐 그렇게 물어본 것이 이제 신우회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럼 저는 이제 찾아서 갔습니다. 찾아서 가서 이제 매 주 월요일 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참여를 해서 같이 그 선교 활동을 이제 하게 된 사실이죠. 예. 그럼 직장 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평일에도 갈 수 있는 곳을 찾다가 네. 이제 신우회 가셨다가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회장에 오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몇 년 만에 지금 이렇게 회장까지 오르신 거예요? 거의 뭐 20한 6년, 와. 7년쯤 되죠. 그렇군요. 네네네. 네, 네. 그 한 교회를 26년 가까이 출석하기도 힘든 건데, 네, 네 교회뿐만 아니라, 네, 또 우리 직장 선교연합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네. 이제 회장까지 취임하신 거네요. 네, 네. 예. 회장 취임하신 그 포부랄까요? 어떻게 또 우리 선교연합회를 이끌겼다? 아, 이제 요즘에 그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활이 예. 어느 정도 제한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제한. 제한이 되는 거. 예. 뭐 이제 뭐 갔을 때 이제 어떤 장애 요소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단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좀 이런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네. 확실한 어떤 정통에 대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네. 뭐 이러는데 어느 정도 가서 이제 전달을 하려면 이 사람이 경계를 하다 이거죠. 전도를 할 때에 이 예. 사람이 뭐 이단인지 뭔지 그런 과정이 이제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제가 좀 제약 조건도 나가는데 있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직장 안에서 왜 또 예수님을 전하냐 이런 것에 대한 물음 이런 게 생긴다 그렇죠. 말씀이네.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되게 하는데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라는 얘기 한다고 한다면 네. 이제 요즘은 하여튼 이단들이 많으니까 혹시 이단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아픈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회장님으로서 그럼 우리 한국 사회 직장 안에서 이런 선교 활동이라든지 네. 어떤 모임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포부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어떤 바람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회장을 이렇게 제가 되고 예. 크리스찬들한테 이제 어떠한 뭐 좀 뭐 어떤 계기가 된 계기를 만들어서 예. 진행을 하는데 근데 제 스스로 혼자는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이 연합을 통해 가지고 연합회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거기서 또 성령의 불을 받아서 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충만이 받으면 선교의 자동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예.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이제 슬로건이 있었어요. 제 스스로. 예. 그게 뭐냐. 마중물이 되겠다. 마중물. 예. 뭐 이제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작두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냥 품으면은 안 나오잖아요. 네. 거기 물을 좀 부으면은 물이 펄펄 이제 끓듯이 그렇게 아, 그런 마중물이 되고 제 스스로가 이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성령의 불쑤시개가 되겠다. 예, 불쑤시개가 되어서 같이 내 나누면서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겠다고 제가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예, 예. 한국 교회도 그런 부흥의 불쑤시개 되겠다 이런 바람이신 것 같은데 그 선교회가 그럼 직접적으로 하는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선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이 단체는 하나의 극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일 많이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네. 그러나 거기에 이제 하나가 아, 이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 아, 직장 선교 대학교를 지금 운영을 이제 그렇게 해왔었고 예. 그리고 그 하나의 그 단계에서는 이제 평일에 내가 전도를 하고 또 전도자를 갖다 어떤 양육을 해서 현장에 이제 선교사로 예. 선교의 선교사로 또 지도자로 그래서 자신 있게 이제 그 선교 대학을 거기 선교 대학에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선교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말씀드렸던 직장 전문인 대학원을 이제 설립을 해서 예. 이것은 이제 직장인들 물론 대상도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을 열심히 이제 하시다가 선교 활동도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신다든가. 또 명예퇴임을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오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문인 그 선교사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켜서 단계별로 해서 국내나 또 해외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그 사명을 줄 수 있게끔 그런 예. 전문인 대학원을 지금 우리가 설립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그 대학원은 어떤 시니어 선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은퇴 네. 이후에 네 맞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네네. 또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네네. 그리고 국내 외지에 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또 인재들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대학원 그럼 뭐 공간도 필요하고 할 일이 많으시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초기니까 예. 이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은 이런 것들은 예. 별도로 그 테스코프 팀을 좀 만들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전반적으로 그 분야만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계획부터 계획하고 그다음에 실행하고 모든 그 과정을 그 팀에서 이제 해낼 수 있게끔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 같이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되어 예.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뿐이 아니라 해외까지 우리가 그 비전 트립 형식으로 해외까지 가서 현장도 우리가 습득을 하고 익혀서 정말 내가 이 분야를 이제 수료하게 됐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느 장소, 어느 환경 관계없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줄 수 있게끔 예.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요. 시니어 선교가 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귀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 선교 대학은 원래 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직장 삶의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걸 돕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어떤 걸 배우나요? 성경 공부를 합니까? 거의 이제 성경 공부 형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러나 이제 처음 이제 그 직장인한테 네. 믿지 않고 복음을 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든가 그분들한테는 어떤 방법이라는 게 알려주잖아요. 처음부터 성경 공부가 우리 내가 배웠으니까 전달할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아주 그 기본적인 것을 이제 체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교회에 오기까지 그 과정을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죠. 양육시켜 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전달하란 그런 것을 이제 알려 주는 예. 교육을 시켜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이제 대학 선교도 굉장히 어렵고 네. 또 한국 교회도 굉장히 복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진단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현장에서 직장 선교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은 있죠. 네. 어려움은 있는데 이제 과거하고는 약간 다른 점들은 네. 과거에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면서 기도를 하고 예. 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회에 대한 어떤 그 편견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예. 이제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께 이제 묵묵히 기도하면서 가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내가 이 직장에서 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오지도 않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내 개인적인 신앙만 갖고 하겠다라든가 이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예. 이제 다르더라고요. 예. 다른데 그러나 이제 10명이라면은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신호의 선교에 아니면 연합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다면은 예.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같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습니다. 예, 그 현장에서. 예, 예. 예. 그렇군요. 예. 어떤 면에서는 그럼 한국 교회 사역을 함께 동역하는 그런 연합 선교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선교 대학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그 직장인들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사역도 하실 것 같은데 또 섬기는 부분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해 주신다면. 이제 직장인들을 섬긴다는 좀 표현은 뭐 하고요. 예. 직장인들한테 내 스스로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네. 내 크리스찬으로서 보여준다는 어떤 그 언행 일치가 돼야 되는데 네. 내가 말로는 이렇게 했는데 행동은 다르더라. 이렇게 나가면은 문제가 이제 되겠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을 했으면은 그대로 실천하고 내가 신앙적인 사람이라면은 신앙적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믿는 자가 어떻게 저릴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하는 그런 들이 많이 들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배운 대로 하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네. 그대로 행위로서 이제 실천을 잘 한다면은 그게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런 믿음의 생활자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직장인 초년생들이 그래도 직장 처음 갔을 때 뭐 회식 문화라든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 선배님으로서 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다. 네. 또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면. 네. 그냥 함께 하라 이죠. 함께 하고 함께 동참을 하고 함께 어리고 네. 그렇다면 되는데 단지 이제 회식이라고 그래서 뭐 술을 따라 가지고 내가 마셔서 함께하라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 함께 동참을 하는데 이게 많이 회식을 할 때 저도 그 직장생활 할 때 이제 좀 뭐 이렇게 빠진 적도 있고 막 이러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은 아예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안 가는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예. 거기 참여 회식 참석을 하는 왜냐하면 난 술 마시기 때문에 난 노래방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때문에라는 것을 거기다 됐기 때문에 예.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런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보일 수 있는 것은 술도 받고 그건 놓고 그 다음에 안 마시고 그 다음에 같이 말도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이제 이 분위기가 이제 좀 그 삭막해지니까 네. 같이 이제 이렇게 말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거라면은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래 뭐 노래방 가서도 하나님 예를 들어서 노래방 가면은 또 이게 찬송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부르고 있으면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아예 너는 오지 마. 이렇게 되니까 아예 이제 뭐 저는 교회 다니니까.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이제 반듯한 그 모습을 언제나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이 나중에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은 아 내가 누굴 때문에 그렇죠. 참 교회 가니까 저렇게 변한 모습이기 때문에 나도 교회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모양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 담대하게 같이 참여를 해라 이거죠. 같이 피하지 말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네 함께 예예 예. 공유하고 또 공존하면서 네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건 여기 우리가 하나님 그 논리에서는 이건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더라도 예. 거기서는 안 하면 되거든요. 네네. 참여하지도 않기 때문에 아이 쟤네들은 아이 교회 다니는 어떻게 보면은 좀 C자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같이 참여를 해서 내가 바르게만 그 자리에서 있으면은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인정을 받지 않겠느냐 그들한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안에서 중심을 잘 지키면. 짠맛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빛으로 남을 수 있다. 네. 회장님의 지난 경험
어떤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시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네. 그러시군요. 지금 회장직을 맡고 계시면 여전히 직장 생활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뭐 어떻게 이제 회사를 하니까 직장인이나 다른 것이잖아요. 예, 예. 뭐 오너로서의 제가 직장인 아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네. 모든 분들이 자기가 오너인데도 불구하고 직장이라고 생각을 안 해놔요. 한 직장 내이잖아요. 예. 회사 내에 있는 회사원이잖아.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판단 기준은 다 직장인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직장의 대우에서 한 21년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예. 이제 거기를 그만두고 나와서 거의 한 17년째 가까이 되죠. 그런 건설회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예. 그러시군요. 네, 예. 또 우리 직장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회장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또 회장이라는 무게도 감당하시고 또 크리스찬 CEO로서 또 활동하시면서 좀 무게감도 있으시고 좀 뭐랄까요 좀 잘 행동을 해야겠다 이런 부담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잘 해보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어릴 적에 그 신앙을 제가 배워왔기 때문에 예.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뭐랄까요 그런 신앙과 믿음이라 할까요 그걸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저를 보고라도 저 회장이나 사장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안 믿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를 주는 것이죠. 직원들한테 신뢰를 주고 사장이나 회장이 저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따르자. 이런 신뢰를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자꾸 말은 잘하는데 엉뚱하게 저 뭐 이렇게 행동은 다르게 하더라. 그러면은 안 따르잖아요. 아무리 뭐 그 뭐 신복된 그런 직원일지라도. 네. 그런데 제가 저는 언행일치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몸에 배 있습니다. 제가 입으로 뱉었으면 그렇게 실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예. 신앙생활 어렸을 때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신앙생활 시작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 신앙을 제가 이제 어릴 때 네. 뭐 친구를 따라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네.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중학교 때는 제가 종탑의 밑에 이제 그 기거를 했었어요. 네. 기거를 하면서 아침 새벽 종을 치기 위해서 때로는 거기 잤어요. 공부도 거기서 또 공부도 하고 그래서 새벽 종 치기 위해서 이제 거기 자면서 새벽 종까지 치던 그러한 신앙을 갖고 예. 뭐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 그대학교 뭐 이제 군인일 때 이제 부대 가서는 또 이상하게도 군종까지 네. 이렇게까지 했던 그런 좀 경험이 있어서 지금에까지 저는 신앙으로 이렇게 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죠. 예, 교회 종을 치셨다. 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회장님이 10대째 종갓집 네. 유교 집안 분위기에서 사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한 집안 배경이 또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좀 도움은 안 되셨을 것 같습니다. 또 고난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유교의 이제 10대 부모께서는 이제 10대고 저희가 이제 11대 종갓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뭐 둘째입니다. 둘째가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교회 다닌다는 것은 참 어불성설한 일이고 있을 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 저는 이제 차남이기 때문에 짐이 좀 없잖아요. 장남은 종손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좀 자유롭게 이제 그 종교 생활을 그때부터 하게 되는데 뭐 부모님도 크게 뭐 그 교회에 나가면 안 된다. 그런데 할머님이 엄청 이제 반대를 했었던 거였죠. 예. 그 당시에 이제 할머님께서 그러나 이제 그것도 불구하고 어쨌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녀서 그렇게 되었지만은. 그 후로 저는 기도를 이제 많이 했어요. 어릴 때도 했고 뭐 어쨌든 청장년 시절 오면서도 이 그 가문을 갖다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형님 위해서는 제가 16년을 기도를 했고요. 형님 그 구원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 이제 아버님 다 아버님은 뭐 가끔 가다가 이제 동네에 이제 부흥회 하시면은 그때 이제 가끔 참여도 하시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그 아버님은 돌아가셨을 때도 이게 이제 그 교회식으로 했어요. 종갓집에서 10대 종손이 이게 돌아가셨는데 교회식으로 했다면 안 맞잖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제사를 안 지내시고 추도 예배를 드리셨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교회식으로. 네. 네. 예, 그 장례식장에서 교회식으로 했고. 그래 했는데 이제 어머님도 지금 교회 이제 명예 집사님이세요. 네. 그 10대 종부가 모든 것을 타파하고 이제 개종을 하신 거잖아. 자영업잖아요. 그런데 친척들은 좀 엄청난 그러한 그 관계가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했지만은 형님 구원이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형님 구원. 11대 종손인 형님 구원. 이건 사단의 역사를 제가 16년 동안 함께 싸우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느 시점에 어느 때에 그렇게 그걸 무너지게끔 만들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16년 동안 형님 구원을 했는데 지금은 집사로 또 성가 대원으로 예. 열심히 지금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22년 넘게 이제 활동하셨는데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사건이라든가 또 변화의 기억이라든가 뭐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체험했던 순간이랄까요? 있으시다면. 이제 가장 신앙생활을 제가 해오면서 네. 군대에 있을 때는 이제 군대에서도 그 교회를 좀 건립도 했습니다. 이제 군종할 때도. 네. 그런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내에 교회를 이렇게 또 건립을 하게 된. 아, 회사 안에 교회를?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우 자동차 신우회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를 만들게 된 겁니다. 사내에. 예.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명명을 해가지고 교회를 만들게 된 것이죠. 예. 근데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 문제가 이슈가 된 것은 아니라 정말 제가 선교 활동할 때 그러한 교회를 했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난 이렇게 뿌듯함과 신앙이 더 하나님께 관계가 좀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예.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러나 제가 한 것은 어떤 신앙의 그 밑거름이라는 것은 어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과정에서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 예. 그런 확신이 있다 하면은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 이거죠. 예. 그리고 모든 직장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크리스찬들이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간다면 어떤 일도 다 해낼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고 그러지 않겠냐는 생각이 저 나름대로 드는 것이죠. 예, 각자 네. 삶의 초소에서 네네. 빛으로 네네. 또 소금으로 네네. 한국사의 많은 직장인들이 또 크리스찬스 역할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새롭게 임기를 회장으로서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하나의 앞에 기도 제목이랄까요? 네네.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나누시면서 오늘 또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떤 기도 제목 또 포부 갖고 계시는지? 저희가 이제 올해 많은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학원 네. 대학원 설립과 그다음에 문화원 또 설립이 있어요. 네. 직장 문화원 설립. 그리고 특히나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 그 선교 대회를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또 있습니다. 네. 선교 대회를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그 선교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저희 개인이 아니라 그 모든 우리 연합회 그다음에 세계 직장 선교 연합회 그다음에 원주 직장 선교 연합회 그다음에 강원 직장 선교 연합회 네. 그다음에 스포츠 뭐 이렇게 선교 연합회 모든 교회가 이제 주축이 돼 가지고 이것을 선교 대회를 지금 개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2월 초에 네. 네. 거기를 위해서 이제 특별하게 기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모든 세계인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아까 말씀드린 직장에 이런 어떤 신호의 그 연합회가 없는데 네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위해서 성령으로 임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죠. 네, 지난번에도 물론 이게 좀 뭐 운전기사 발대식을 해서 성공적인 어떤 올림픽 개최 성공을 위해서 저 임직 가서 기도도 이렇게 열심히 했고 네. 그런 결과 참 하나님의 은혜롭게
좋은 그런 또 시간도 되었었습니다. 네, 네. 되었는데 어떤 그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모든 우리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일체가 되고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회장이 되셨기 때문에 네. 또 올림픽을 또 기점으로 해서 네. 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네. 또 세계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네. 또 은혜의 시기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